고구려의 충신 운달 장군과 평강공주. 고구려의 25대 왕 평원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운달은 성봉밭 상 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집안이 가난한 운달은 떨어진 옷과 해진 신발을 신고 저잣거리에서 밥을 빌어 어머니를 봉양했지요. 모양새도 우스꽝스럽게 생긴 운달은 아이들의 놀림감이었어요. 야! 저기 온달이 온다! 밥 온달이! 밥 온달이! 온달이 나타나면 아이들은 뒤를 따라다니며 밥을 하고 놀렸지만 온달은 빙그레 웃기만 할 뿐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온달은 고구려 사내답게 무예 실력도 대단해 지팡이 하나로 마을에 나타난 도적들을 혼자서 무찌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런 용맹스러운 무용담보다 날마다 동냥을 하는 온달에게 바보라는 별명이 더 널리 알려졌어요. 너 그렇게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사람들은 말 안 듣는 계집애들에게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고 놀리곤 했어요. 이런 습관은 고구려 왕실에까지 전해졌어요. 평원왕에게는 평강이라는 어린 딸이 있었지요. 으악! 우리 공주님, 자꾸 이리 울면 궁 밖에 살고 있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테다. 신통하게도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는 말을 들으면 울음을 뚝 그쳤어요. 그때부터 왕은 공주가 울 때마다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입버릇처럼 말했지요. 어느덧 평강공주가 16살이 되었어요. 왕은 공주를 불러 말했어요. 평강아, 네가 이리 어여쁘게 살았으니 귀족 가문인 고시 집안에 시집을 가면 어떻겠느냐? 평강공주가 놀란 눈으로 말했어요. 아바마마,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저를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울보인 너를 달래려고 농담으로 한 것이 아니더냐? 보통 사람도 거짓말을 하려 하지 않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아버님께서 어찌 두말을 하십니까? 지금 대왕의 명이 잘못되었으니 소녀는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왕은 딸의 고집을 쉽게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말했어요. 내 말을 종종 따르지 않겠다면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당장 궁궐 밖으로 나가거라. 공주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금빨지, 옷반지 등 폐물을 싸들고 온달의 집을 찾아갔어요. 안에 계십니까? 밖에 누가 오셨어? 온달의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저는 평강이라옵니다. 이댁 온달님과 결혼하여 함께 살고 싶어 이리 찾아왔습니다. 이 말에 깜짝 놀란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내 아들은 가난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대 같은 기인이 시집 올 곳이 아닙니다. 온달님과 결혼을 결심한 것이 하루 이틀에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온달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굶주림을 참지 못해 산속에 누름나무 껍질을 벗기러 간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온달을 만나러 길을 나섰어요. 산 밑에 이르렀을 때 온달이 느릅나무 껍질을 지고 오는 것이 보였어요. 온달님이 맞으시지요? 그대에게 시집 가려고 찾아왔습니다. 저를 부디 아내로 맞아주십시오. 갑작스러운 말에 온달이 불끈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린 여자가 이 무슨 행동이냐? 너는 필시 사람이 아니라 여우나 귀신일 거야.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온달은 마침내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어요. 하는 수 없이 공주는 온달의 뒤를 따라와 사례문 밖에서 자고 이튿날 아침 다시 두 사람에게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온달이 우물쭈물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공주님, 제 자식은 비루하여 기인의 짝이 될 수 없고 우리 집은 몹시 가난하여 진실로 기인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만 돌아가십시오. 결혼하여 함께 살아가매 서로의 마음만 맞으면 되지. 어찌 꼭 부귀한 다음에라야 함께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공주는 둘을 번갈아 본 후 차분하게 이어 말했어요. 제가 가져온 금팔찌를 팔아 우선 전답을 사세요. 공주는 살림을 안정시킨 후
권장한 온달을 훌륭한 고려의 장수로 만들려고 마음먹었어요. 여보, 지금 궁궐 안에는 왕권이 약해져 귀족들이 앞다투어 실권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대왕께서는 자신을 지켜줄 새로운 세력을 찾고 있답니다. 그러니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온달은 공주의 후원으로 열심히 무예를 연마하여 말타기, 활쏘기 실력이 일취월장하였어요. 드디어 3월 삼진날, 고구려의 새로운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사냥대회가 낙랑언덕에서 열렸어요. 무예를 뽐내는 많은 젊은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연 이날 달리는 말에서도 백발백중 맞추지 못하는 것이 없는 온달의 실력은 모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오늘 가장 많이 사냥한 저렇게 날렵한 젊은이는 누구인가? 어서 불러오도록 하라. 온달은 왕 앞에 나아갔어요. 오늘 그대의 실력은 참으로 대단하였다.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온달이라고 하옵니다. 무엇이라? 온달이라고? 그대가 나의 딸 평강공주와 혼인한 온달이라는 말인가? 예, 그러하옵니다. 온달은 왕에게 평강공주를 만나 그동안 지내온 일을 아뢰었어요. 내 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훗날 북쪽 후조의 무제가 군사를 내어 요동에 쳐들어오자 온달이 선복에 나서 적군과 맞서 싸우니 여러 군사가 기세를 타고 맹렬히 싸워 왜적을 물리쳤어요. 전쟁이 끝난 후 비로소 왕은 온달을 부마로 인정하고 높은 벼슬을 내렸지요. 이후 평원왕의 남동생 영양왕이 새롭게 즉위했어요. 온달은 신라의 빼앗긴 남쪽 영토를 되찾기 위해 선봉에 섰지요. 지금 신라가 우리의 옛 영토를 차지하여 자기들의 군현으로 삼으니 그곳의 백성들이 한시도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다. 계리평과 중령 서쪽 땅을 우리에게 되돌리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으리라. 고구려의 충정으로 굳게 맹세하며 길을 떠난 온달은 아단성에서 신라군과 싸웠어요. 신라의 굳건한 방어에 성은 쉽게 뚫리지 않았어요. 안 되겠군. 내가 앞장서 싸울 것이니 군사들은 지체하지 말고 성문을 돌파하도록 하라. 장군, 그건 위험합니다. 대장께서 앞에 나서 큰 변이라도 당하면 아니 되옵니다. 부하장수가 말렸지만 온달은 맹렬한 기세로 나아가 수많은 적군을 쓰러뜨려 비명소리가 전장에 가득했어요. 그러나 신라 병사에게 너무 많이 노출된 온달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이 싸움에서 끝내 숨을 거두었어요. 얼마 후 병사들이 온달 장군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 관을 짜 온달의 시신을 들어올리려 했어요. 그것 참 이상하구나. 장군의 관이 꿈쩍도 하지 않아. 병사들은 그저 온달 장군의 몸이 무거워서 그런가 하여 사람들을 더 불러모아 들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이때 온달 장군의 전사 소식을 듣고 달려온 평강공주가 관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서방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최선을 다하셨고 잘해주셨어요. 죽고 사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그만 우리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그 말이 끝나자 신기하게도 관이 들렸고 온달 장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영양왕이 크게 탄식하며 말했어요. 아, 나라의 큰 영웅을 잃어버렸구나. 백성들 또한 한결같이 온달 장군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